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진행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경제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을 2%밖에 받지 못할 만큼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경제 과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벌었음에도 어떻게 소비와 저축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한경동 교수는 지금 같은 대입 위주 교육에서 경제 과목이 빠지면 고등학교에선 경제 교육이 전혀 없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학교에서는 10대에게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졸업 이후 돈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019년 글로벌 분석업체 앱 애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6에서 22세 청소년이 연간 44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의 증권회사 메릴 린치가 18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연령대는 약 2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70%는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은행 계좌와 앱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리소스를 사용하여 돈을 더 쉽게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가능하게 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10대들에게 돈의 기초를 가르쳐서 그들이 빚을 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던 에디 베링거는 2019년 디지털 은행 코퍼뱅킹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10대들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뱅킹 앱을 통해서 퀴즈와 저축 목표 같은 학습 경험을 통해 사용자들이 금융 리터러시와 자금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019년 4월에 출시된 코퍼뱅킹은 베타 출시와 함께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배포했는데요. 또한 10대에게 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성공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는 제품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함께 일한 10대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립된 지 2년이 된 이 스타트업은 현재 플랫폼에서 35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코퍼뱅킹의 대표 베링어는 출시 이후 월간 약 70%의 성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PSL 벤처스로부터 작년 430만에 이어 올해 900만, 총 1,33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유치해냈는데요. 미래의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으로 은행 플랫폼과 상품의 개발을 지속하고 시장 출시 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최근 주위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주식 시장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투자에 관심이 쏠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금리를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한경 비즈니스에서 2030 주식 투자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77.4%가 금리가 낮아져서라고 답했습니다. 저금리에서는 은행에 저축을 하더라도 이자 수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투자의 눈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과 채권값이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가치 하락의 위험이 적은 자산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펀드, 암호화폐, NFT 등이 있습니다. 먼저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입니다. 2017년 2만 5천 명이 돈을 모아서 피카소의 작품을 샀다고 하는데요. 한 명당 $50씩 총 200만 달러 가치의 예술품을 개인들이 나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NFT 거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NFT의 특성상 개별 소유권을 매매하기가 어려워 투자자들이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대체 투자 중 미술품 NFT 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마스터웍스는 그림마다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법인의 지분을 토큰화해서 판다고 합니다. 이를 증권형 토큰 공개, 즉 STO라고 하는데요. 회사의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STO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토큰을 주식을 사듯이 하나당 $20에 구매하여 그림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림 원본이 제3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도 지분을 코인 거래소 같은 2차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매매를 통해서 기존의 경매에 비하여 수수료가 약 5배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다양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니즈와 맞물려 예측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스터웍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스터웍스는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매년 1.5%의 유지비를 받고 그림이 판매될 때 20%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벤처 펀드인 레프트레인 캐피탈이 주도하고 갤럭시 인터랙티브와 트루 에로우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코로나는 여행을 꿈꾸는 많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행을 다시 할 수 있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숙소 10곳을 공개하였는데요.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숙소들은 프라이빗한 독채가 있거나 이색적인 뷰를 지닌 숙소, 또는 자연 속 탐험이 가능한 숙소, 그리고 이쁘고 호화로운 느낌의 숙소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호텔이나 펜션과 같은 숙소가 아닌 원하는 인테리어를 골라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를 예약할 때 비교해야 할 숙소가 너무 많고 후기를 믿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숙소의 후기가 믿을만한지 고민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후기의 평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격과 접근성이 합리적인지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인기 숙소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여행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표준을 만들어 업체 후기를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호화 예약 플랫폼 플럼 가이드가 등장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여행객들은 전통적인 숙박시설과는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숙소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많은 숙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럼 가이드는 이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을 찾기 위해 미슐랭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좋은 책을 구매할 때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좋은 별장과 숙소를 예약할 때는 바로 플럼 가이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실시하는 내부 평가를 포함한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많은 좋은 숙소 중 가장 좋은 곳만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행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후기를 제공하여 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여행산업의 회복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2022년 이후 여행붐이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숙박시장은 1조 2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플럼 가이드의 CEO 메이어스트는 플럼 가이드가 여행 부문의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여행 산업의 빠른 회복과 함께 벤처 캐피탈 회사 베린지아로부터 9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